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은 역시 일본 하면은 라멘이고 또 후쿠오카 하면은 돈코츠 라멘이기 때문에 돈코츠 라멘을 먹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찾아갔던 돈코츠 라멘집은요 바로 스미요시테이라는 집인데요, 예전에 D라멘이라는 라면 탐험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에서 1화에서 찾아가는 집이 바로 여기였죠. 한치엔도 씨가 정말 극찬을 했던 집인데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기에 나온 집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던 집들이 몇몇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본 집을 두 곳을 뽑자면은 이제 가사오카에 있는 미야마라멘, 여기는 중화소바가 유명한 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갔었던 사세보의 오에이상, 여기도 역시 라멘 탐험대에 나왔던 집이죠. 그만큼 되게 뭐랄까 일종의 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한치엔도 씨가 가봤던 데는 저는 다 가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갔었던 라멘 집들은 대부분 맛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99%가 맛있어요. 1%는 뭐냐면요, 가게가 없어지는 경우 한번 당해봤어요.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10년 전의 모습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조리도구 위치라던가 가전제품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냥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제가 TV에서 봤던 장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게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잘 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맛을 볼 차례죠. 라면을 한 그릇 시키고 기다리니까 저희가 시켰던 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면 역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산더미처럼 쌓인 파의 양이 보이세요? 솔직히 어릴 때는 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파 빼고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파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솔직히 지금 영상 만드는 와중에도 계속 이 영상 보면서 입에서 침 나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와, 사실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던 게 일종의 조미료가 가미돼서 그래요. 음식의 조미료가 아니라 마음의 조미료가 가미된 거죠. 여기 가려고 10년을 존버를 했는데 안 맛있겠어요? 당연히 맛있죠. 몇 젓가락 먹고 나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처럼 맛의 변화를 줘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생강, 새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돈코츠 육수가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거를 잘 잡아줘요, 되게. 근데 한국인한테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울려요. 간무침, 요게 이거를 돈코츠 국물에 딱 넣어가지고 풀어서 먹어보잖아요? 정말 익숙한 맛이 납니다. 육개장. 왜 돈코츠 육수에서 육개장 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갓을 딱 풀어서 먹어보는 순간 얼큰한 게 딱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맛이에요. 돈코츠 느끼해서 못 드시는 분들, 일본 음식은 밍밍해서 못 먹겠는 분들 갓 넣어보세요. 그냥 갓이 됩니다. 진짜 다큐멘터리에서 말한 그대로 매운맛이 가미돼가지고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아,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실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궁금했던 거는 고려인삼 식초거든요. 사실 전 짜장면에도 식초를 뿌려서 먹어요. 그러면은 약간 윤기가 번들번들해지면서 되게 맛이 독특해지거든요. 근데 이미 라면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식초를 뿌릴 껀덕지가 없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아직도 이거 못 넣어서 먹어본 게 평생 후회가 됩니다. 진짜 빠른 시일 안에 후쿠오카를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갈수록 새로운 맛이 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색다른 라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나오자마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먹어보는 건 전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라면 그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먹어도 색다르게 맛있는 거예요. 라면 면발이
일반적인 일본 라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얇아요. 우리나라 소면 같은 면발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식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라멘에 들어있는 목이버섯이랑 파가 쫄깃쫄깃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계속 넣어주고 그걸 씹으면서 나오는 그 목이버섯의 고소한 맛과 파의 시원한 맛이 계속 입안에서 돌면서 와 정말 끝내주죠. 게다가 국물은 와 말할 게 없어요. 이거 술 마시고 다음날에 요거 해장으로 먹는다?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선주 후면 이거는 진짜 해장은 끝내줄 겁니다. 뭐 이제 더 할 말이 없네요. 뭐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이든 그냥 드셔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건 뭐라 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의 식도락 여행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떠셨나요? 2박 3일 동안 먹은 것 치고는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못 올린 집들이 좀 있어요. 이 집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번 여행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베프였죠. 이제 베프에서 못 올렸던 것이 일단은 아이스크림집. 여기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베프에 사는 친구한테 야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긴 베프에서 살면서 저길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베스킨라빈스와는 조금 다른 맛? 일단 우유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맛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티 맛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주문하는 홍차 맛이었는데 베스킨라빈스에서 팔던 것보다 향이 훨씬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베프에 사는 친구랑 함께 술 한잔 마시려고 왔던 곳이 바로 이 베프역 앞에 있는 이 체인점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체인점이라서 음식의 비주얼은 평타 치는데 가격이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순 없네요. 그냥 무난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먹었던 타코야키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타코야키 하니까 베프 유메시티에서 사 먹었던 타코야키가 생각나네요. 이건 진짜 맛있었습니다. 유메시티 가신다면은 타코야키 한 번쯤 사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엔 편의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사실 일본 여행 처음 가시는 분들은 편의점에 대해 약간의 환상이 있거든요. 일본 편의점 정말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근데 일본 편의점도 한국 편의점보다 조금 좋은 것 뿐이지 똑같아요. 솔직히 일본을 가셨으면은 일본 편의점은 그냥 저녁에 야식 사는 정도? 그 정도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건 드셔보세요. 스트롱 제로 이건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큐슈 식도락 여행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리즈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